그 꽂히는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스님 말씀대로 길이 20기라고 하는데 제가 꽂히라고 그, 저도 어떻게 가야 그 꽂히는지 걸음을 안 돼. 깨우치기가 힘들다. 말라고 깨우쳐요? 깨우쳐지 마세요. 그냥 바르게 내가 재밌고 이해되면 들으세요. 이해 안 되게 하면은 이거는 지금 듣지 마세요. 이 강의를 듣다가 이해가 좀안 돼요. 제끼세요. 이거로 싸움 하지 말고. 지금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아무리 들어도 이해 안 돼요. 제끼세요. 그리고 또딴거 들으니까 오 이해돼. 들으세요. 들으면 되지. 깨치려고 들지 마라 이 말이죠. 깨우쳐지는 거는 질량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작동을 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지. 네가 깨우치려고 한다고 깨우쳐지는 게 아니에요. 질량의 법칙이 있어 가지고 어떤 질량의 용량이 들어오면 자절로 저절로 물리가 터져요, 이게. 그래 갖고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게 내가 이해하려고 든다고 이해되는 거는 세상에 절대 없어요. 네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침을 받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경험했느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갖고 깨우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깨우치려고 들지 않으셔도 되니까 내가 있는 대로만 재밌게 하세요. 그냥 재밌으면 들어요. 좋으면 들어요. 오, 내가 이해되니까 너무 좋아. 들으세요. 들으면 내가 이걸 1년 듣고, 2년 듣고, 3년만 들으면, 내가, 이때까지 답답하던 거, 힘든 거, 얼굴이 쭈그러졌던 거, 돌아올 거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 3년만 재밌게 듣다가 보니까, 내가 변해.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내가 한, 뭐, 2, 3개월 들었어요. 그때라도 사진 찍어놔요. 셀카가 있으니까 요새. 사진 찍어놔. 그래갖고 사진을, 그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찍어요. 3년 지나고 이거 보면요, 요거 틀리고 요거 틀리고 요거 틀리고 요거 틀려가지고 3년만 재밌게 들으면 있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걸 들으면 당신 딱 10년 젊어져. 무조건 이게 부기도 빠지고 아픈 것도 낫고. 왜? 좋은 거를 하다가 보면 탁한 거는 내한테 안 좋은 거예요. 나는 좋은 거를 하다 보니까 탁한 거는 전부 다 소멸됩니다. 탁한 귀신도 어디 가본 거 없어. 좋은 걸 하다가 보면 탁한 놈은 재미가 없거든요. 전부 소멸돼. 근데 우리가 탁한 거 하고 자꾸 놀면 내가 뒤섞여 가지고 니도 탁하고 저놈도 탁하고 그 탁한 것들끼리 있으니까 지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요렇게 해서 늙어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답답해지고. 뭐 답답한 게 뭐, 그럴 수 있지. 답답하지 않게 사는 게 있어. 답답해가며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러나 답답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자꾸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치려고도 들지 말고 그냥 내한테 주는 걸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이해되게 해주면 너무 좋아. 그러면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아이고 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응? 사찰에 다니면서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갈 때가 있었어요. 이때 당신들이 좀더 성장을 했고 당신들이 좋아졌던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질량이 약할 때는 질량이 요 바닥에 있으니까 질량이 여기에서 이끌어주니까 항상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식의 질량이 여기에서부터 요마에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는 올라오고 요 가리키는 데서는 여기에 중단하고 있으면서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감사하도록 요 위에서는 감사할 게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질량이 더 높으니까. 질량이 내가 요만할 때는 여기에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끌어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계속 같이 가면 자꾸 잡아당기거든요. 앞으로 못 가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언젠가는 도움된 거 맞아요. 뭐 잘못했다는 게 도움됐는데 언제부턴가는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같은 레벨에 섰는데 우리는 자꾸 성장을 하는데
우리를 가리키고 이끌고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은 자기 공부를 안 하고 우리를 앞에서 이런 조종만 하다가 보니까 자기 실력이 안 늘어가지고 거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더 질량 좋은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컸는데 우리를 땡겨줄 사람이 없어. 지금 이래서 대한민국이 멈춰버린 게 15년, 20년입니다. 이게 전부 다 깝깝하고 다 힘들고 전부 다 지금 죽을 판인 거지, 지금 이게. 요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당신들 모르는 거? 내한테 물어. 다 아리키주고 당신 힘을 당신이 쓰게 해줄 테니까 내가 너를 땡기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걸 서로가 나누면 너희들이 전부 다 너희들 힘을 다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만나서니까 이거 재밌죠? 엄청 좋죠? 그냥 좋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막 흡수를 해. 듣는 게 흡수예요. 그리고 뭐 다른 데 너무 신경 쓰지 마. 듣고 나서 내가 좀 많이 듣고 나서 아는 만큼 행동하면 되니까 지금 절대 벌 안 줍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